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사다입니다. 전문의 박사입니다. 제 가족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옥수수, 감자, 야채와 고추등의 품에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부터 가족의 농사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영향이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저에게 일주신다면 열심히 저는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나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이고,
집에 비닐하우스 있어요? 지금 고양이 비닐하우스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없어요? 비닐하우스 봤어요? 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봤어요? 한국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장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사라자 씨 동생은 뭐예요? 동생 없어요. 형제. 여동생. 여동생은 뭐예요? 여동생 세 명 있어요? 여동생들은 무슨 일 하세요? 학생 아니에요? 학생 아니에요? 학교 다 끝냈어요? 학생 아니에요? 학생인데 농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르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요리예요? 무슨 요리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만들 걸 좋아하세요? 네팔 음식 만들 걸 좋아하세요? 우리 사르타 씨는 한국어는 몇 달 동안 공부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네 달 공부했어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바이오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어요? 네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한국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네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사르타 씨 아버지는 연세가 몇이세요? 사르타 씨 아버지 연세가 65세세요? 어머니는 몇 살이세요? 55세세요?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일을 못 지시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사르타 씨 한국에 가면 동생들이 일을 해야 되겠네. 사르타 씨 집에서 시골 집에서 농사 일을 해요. 그러면 만스리 인컴이 얼마나 돼요? 만스리 인컴 뭐예요? 농사 지으면 옥수수도 시장에 팔고 감자도 팔고 양파도 팔고 그러세요? 근데 인컴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한국에 가서 일하면 한 달 연금이 월급이 얼마예요? 한국에 가서 사르타 씨가 한 달 일해요. 그러면 월급 얼마 받아요? 스쿨 커리어.
제주도.